오늘 드디어 아서포에 왔는데요. 이 아서포 하면은 사실 뷰가 제일 관건인 곳이거든요. 근데 오늘 아쉽게도 네.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.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게 너무 좀 걱정이 돼요. 네, 그래도 그 눈 오면은 또 눈 네. 오는 대로의 경치가 굉장히 멋있으니까 그렇죠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부동산 중개법인 햄튼의 김다정 씨께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소개해 주십니다. 이 앞쪽에 보이는 게 서울숲이거든요. 근데 저기 한강이랑 어우러지고 또 가을 되면은 뷰가 정말 예뻐요. 확실히 이런 뷰들은 네. 또 오늘은 또 눈이 오는데 눈 올 때의 느낌과 그리고 또 여름 비 올 때 느낌 네. 그리고 이렇게 화창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그림을 바꾸면서 보는 듯한 네.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. 네네. 이게 전체적으로 다 2.9m에서 3.3m의 층고거든요. 근데 또 앞쪽에 유리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개방감도 높고 또 뷰도 예쁘게 나오는 거죠. 거실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뷰가 있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꺾이는 부분까지도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뭔가 더 시야적으로 넓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주방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아름다운 한강뷰를 보시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고요. 굉장히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도 또 편리하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주방에서도 뷰가 굉장히 예쁜데 거실부터 쭉 주방까지 한강뷰가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식사를 하시거나 혹은 요리를 하실 때에도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보조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. 네. 아무래도 실제로 주방에서 메인 주방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좁으실 수 있어서 보조주방이 조금 더 넓게 나온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을 봤는데 이 집은 룸이 몇 개가 있어요? 이 집은 룸 4개 그리고 욕실 3개 구조고요. 마스터존에 2개 그리고 서브존에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마스터존. 네. 이쪽 룸도 마찬가지로 또 서울숲이 보이고 한강까지 보이는 네. 그런 뷰인데 이 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? 지금 이 룸은 마스터존 공간이잖아요. 네.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 어린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아기방으로 쓰시기도 하고요. 뭐 대부분의 분들은 서재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. 그럼 이제 메인 마스터룸 침실 공간을 좀 안내 드릴게요. 네. 지금 보셨다시피 77평형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. 네네. 그래서 네모 반듯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어떻게 배치를 해도 좀 독특하고 예쁜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. 네네. 자, 앞쪽에 바로 파우더룸이 있고요. 그리고 안쪽으로는 넓게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아서포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게 그 욕실에 정말 아름다웠거든요. 안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미 여기서도 뭔가 뉴욕에 네.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네,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 저희가 촬영했던 모든 집들이 현관이랑 보조 주방이 연결이 됐었잖아요. 네. 근데 아서포 같은 경우는 이 드레스룸 공간에서 바로 현관 쪽으로 이어지도록 나갈 수 있게 네, 되었습니다. 이 동선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. 독특하네요, 정말. 네. 이쪽 동선이 상당히 특이한데 네. 이쪽으로 해서 한번 그러면 서브룸을 네. 가보는 걸로 하죠. 네.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쪽 공간에는 이제 워크인 클로즈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. 와, 되게 크게 있네. 네, 안쪽에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바로 서브룸으로. 이런 식으로 서브룸을 가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. 네. 자,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. 네, 지금 첫 번째 서브룸 공간인데요. 네.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구조가 반듯하지가 않고 독특하게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침대를 놓으셔도 또 예쁘게 인테리어 하실 수 있고 앞쪽의 뷰도 굉장히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. 네, 도로 뷰가 이렇게 보이고 빌딩 건물들 사이에 보이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뷰가 나와서 이곳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바로 옆에 이 방에 따로 드레스룸이나 욕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네. 그 대신에 이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빌트인 된 장롱이 있기 때문에 네. 더 사실 수납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.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커뮤니티 시설 중 게스트룸은 넓고 쾌적한 시설로 거주자뿐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중개법인 햄튼의 김다정 씨와 그리고 저 준호와 함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함께 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최신의 럭셔리 라이프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